자, 이제 공급을 보시고요. 94쪽의 공급은 수요가 돼 있으면 공급은 자동으로 해결이 됩니다. 앞에서 수요는 일정 기간 동안 구매하고자 하는 욕구였죠. 요거는 일정 기간 동안 판매하고자 하는 욕구해서 똑같이 유량으로 측정하는 게 원칙이고요. 사전적 개념이고요. 유효 공급입니다. 다 똑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공급량 하면은 공급의 크기를 수량으로 나타낸 것이 공급량이 되겠죠. 자, 근데 이 공급량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공급 결정 요인이라 그래요. 아까 수요에 영향 미치는 것은 수요 결정 요인이고요. 자, 이 사과 공급량 하면은 사과 가격이 있을 거고요. 아파트 공급량 하면은 아파트 가격 이렇게 되겠죠. 자, 이렇게 이번에는 이제 농민 입장에서 사과 공급량을 결정할 때 사과 가격만 보고 결정하는 게 아니고 자신의 기술 수준이나 생산 요소 가격 등등등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달라요. 앞에서는 수요 결정 요인에서는 가격, 소득, 관련자 가격, 요 난이도 높은 거 있었죠. 소득 관련자 가격. 근데 이제 여기는 생산 기술 수준, 생산 요소 가격. 자, 요런 것들이 영향을 미친단 말이에요. 등등등. 그러니까 요거는 상대적으로 난이도가 좀 낮아요, 여기서는. 여기서도 마찬가지. 자, 이제 다 말씀을 드릴 건데 가격하고 공급량과의 관계를 그래프로 나타내면은 이번에는 농민들 입장에서는 가격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많이 생산하려고 할 겁니다. 내려가면 덜 생산하려고 하겠죠. 돈이 안 되니까. 그러면은 이런 형태가 돼요. 이렇게 수요 곡선은 우하향인데 공급 곡선은 우상향이에요. 자, 그래서 형태는 우상향이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비례, 아까 비례했죠? 요거를 증가함수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요거를 경제학자들만의 표현으로 공급법칙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요거는 가격이 올라갈 때는 공급량이 증가하고 가격이 내려갈 때는 공급량이 내려가고 같은 방향으로 하면 되죠. 다 대칭적이에요.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 자, 요게 기술 수준이 낮은 사람의 공급 곡선하고 기술 수준이 높은 사람의 공급 곡선 하면은 기술 수준이 낮은 사람보다는 높은 사람이 더 많이 생산하겠죠. 똑같은 가격이라 해도 기술 수준이 낮은 사람보다는 높은 사람이 더 많이 공급하겠죠. 그러면은 여기서 각각 이렇게 다 오른쪽에 그려지면 이렇게 되겠죠. 기술 수준이 더 좋은 사람의 공급 곡선은 더 오른쪽에 그려집니다. 그리고 생산 요소 가격, 인건비 같은 거요, 임금, 이자율 이런 것들이 올라가면은 농사 짓기가 더 힘들어질 수 있죠. 그럴 때는 왼쪽에 그려집니다.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 지금 여기 이 가격 외에 다른 요인이 변하면 새로 이 공급 곡선을 그려야 됩니다. 이것도 이제 오른쪽이냐 왼쪽이냐 이거 판단하는 거예요. 근데 그 재화의 가격이 변할 때는 새로 공급 곡선을 그리지 않죠. 같은 공급 곡선상에서 점의 변화로 이렇게 나타나는 것은 그 재화의 가격이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대칭적으로 공급량 변화, 공급 변화를 생각할 수 있죠. 됐나요? 공급량 변화는 그 재화의 가격 변화고요. 얘는 그 재화 가격 외의 변화예요. 자, 그러면은 대칭적으로 그대로 생각하면 되겠죠. 요거는 점의 변화, 요거는 선의 변화. 오른쪽에 그리면 증가, 왼쪽에 그리면 감소. 다 똑같습니다. 근데 이게 공급 변화에서는 특별히 더 이상 할 게 없어요. 이제 앞에 수요 변화에서는 아까 소득하고 관련자 가격 변화에서 조심하라 그랬잖아요. 소득이 증가한다고 무조건 오른쪽에 수요곡선 그리는 게 아니었죠. 소득이 증가할 때 수요곡선을 왼쪽에 그릴 수도 있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그런 거 없어요. 생산 기술 수준이 향상되면 무조건 오른쪽,
생산 기술이 떨어지면은 무조건 왼쪽. 생산 요소 가격이 올라가면 무조건 왼쪽. 생산 요소 가격이 하락하면은 무조건 오른쪽. 뭐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게 없어요. 근데 수요에서는 조심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수요에서만 제대로 정리가 되면은 공급에서는 뭐 특별히 어려울 거 없어요. 됐죠? 다시 수요에서는 소득일 때, 소득이 증가할 때 수요 곡선을 항상 오른쪽에 그리는 거 아니다. 요거는 정상제만 그렇게 한다. 열등제는 오히려 수요가 감소하기 때문에 왼쪽에 그릴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수요에서 대체제 가격이 올라갈 때 그때는 수요가 증가하니까 오른쪽에 그리면 되겠지만 보완제 가격이 올라갈 때는 수요가 오히려 감소한다. 반대로 움직인다. 그럴 때는 수요 곡선을 왼쪽에 그린다는 거. 됐죠? 이러면은 별 거 없습니다. 다 됐어요. 특별할 게 없어요. 다음에 이제 94쪽에 이제 나머지 뭐 가로 1번, 2번 여러분이 확인하시고요. 다음에 그 토지 공급, 이것만 좀 말씀을 드리면 토지의 물리적 공급과 토지의 경제적 공급이 있죠. 그것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토지의 물리적 공급하면은 지난주에 했던 부증성을 생각하세요. 부증성. 자, 이거는 가격이 아무리 상승하더라도 물리적으로는 그 수량을 증가시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물리적으로는 그 수량이 고정되어 있습니다. 이게 아무리 가격이 올라가더라도. 그러니까 수직으로 나타납니다. 이게 바로 토지의 물리적 공급 곡선이에요. 근데 토지의 경제적 공급은 요거는 예를 들어 여기가 택지 가격이에요. 여기가 택지 수량이에요. 택지는 그 양을 증가시킬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다른 용도를 전환해서. 그래서 이렇게 택지 가격이 올라갈 때 수량을 증가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게 토지의 경제적 공급 곡선이에요. 이렇게 비교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내용이 94, 95쪽 내용이고요. 다음에 그 95쪽 뭐 토지 공급의 특징 뭐 이런 거는 그냥 여러분이 봐주시면 되고요. 넘어가시면은 주택의 공급에서 저량 공급, 유량 공급 이런 말이 있죠. 저량과 주택 유량 이렇게. 자, 그래서 동그라미 2번에 주택 공급 곡선에서 단기 공급 곡선과 장기 공급 곡선 이런 말이 있죠. 자, 그거를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그 맨 밑에 그래프하고 함께 말씀을 드릴게요. 맨 밑에 그래프를 먼저 볼게요. 맨 밑에 그래프를 자 이렇게 두 가지만 그릴게요. 세 가지고 점선으로 된 것까지 빼고 요 두 가지만 봐요. 두 가지만. 자, 이게 자 택지 가격이 평당 천만 원이에요. 근데 이게 1200만 원으로 올라가요. 그러면은 공급 물량을 증가시킬 수 있죠. 이렇게 공급 물량 증가시키거나 이렇게 증가시킬 수 있죠. 자, 이렇게 증가하는 게 더 많이 늘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증가하는 게 더 많이 늘어나는 거예요. 더 만만한 게 더 많이 늘어나죠. 이쪽이 수량이니까. 자, 그러면은 얘하고 얘를 비교를 기간만 놓고 보자. 기간만. 앞으로 6개월 동안 늘어나는 택지 수량과 앞으로 12개월 동안 늘어나는 택지 수량. 어떤 게 12개월이란 얘기예요? 요게 12개월이고 요게 6개월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장기 공급 곡선이 단기 공급 곡선보다 더 완만하게 그려집니다. 그죠? 자, 근데 이게 더 가팔라지면 가팔라질수록 이 기간은 짧아지는 거예요. 기간이 짧아지면 짧아질수록 어떻게 더 점점 가팔라지겠죠. 그러다가 수직이 돼버리면 기간이 점점 6개월, 4개월, 3개월, 2개월 순간, 요 순간 짧아지다가 요 순간의 택지 수량은 어때요? 요 순간의 택지 수량은 수량을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요 순간의 택지 수량은 바꿀 수가 없죠. 기간을 좀 주면은 수량을 바꿀 수 있어도 순간은 유량이에요? 저량이에요? 저량이요. 저량 공급은 이렇게 수직으로 나타나고요. 순간이기 때문에 수량을 바꿀 수 없으니까. 유량 공급은
수량을 바꿀 수가 있어요. 그죠? 자, 그러면은 이거는 다 유량을 전제로 하는 거죠. 유량을 전제로 해서 장기, 단기 이렇게 하는 건데, 자, 이렇게 유량과 절약만 놓고 본다면 장기, 단기를 어디에 연결을 시켜야 돼요? 유량에 장기, 절약에 단기, 상대적으로 볼 땐 이렇게 비교시킨단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지금 그 위에 주택 공급 곡선에서 기억에 주택의 단기 공급 곡선, 절약 공급 곡선 이렇게 돼 있죠. 그는 절약에 초점을 맞춰야 돼. 절약에. 절약인 경우에는 수직이 된단 말이에요. 절약에. 일정 시점에서는 수량을 바꿀 수 없기 때문에. 아시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단기란 의미예요. 예. 자, 그렇게 해서 봐 주시고요. 다음에 나머지 97쪽에 있는 내용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확인만 하시면 돼요. 앞에 했던 수요와 대로 대칭적으로 가면 되니까. 되셨죠? 그리고 뭐 개별 공급, 시장 공급 다 이거 앞에 수요에서처럼 똑같이 수평 합의를 해서 구하는 거고요. 다음에 넘어가시면은 98쪽에 공급 함수에서도 굳이 그 수식으로 돼 있는 거, 문자로 돼 있는 거 있죠? 문자로 돼 있는 거는 굳이 알 필요 없습니다. 첫 번째 문장만 보시면 돼요. 공급 함수의 첫 번째 문장만 보시고 나머지는 다 삭제해도 관계 없습니다. 다음에 맨 밑에 공급량 변화, 공급 변화. 네, 방금 다 했고요. 여러분들 확인만 하시면 돼요. 됐죠? 넘어가시고요. 100쪽에 가시면은 100쪽에 동그라미 3번에 연관제 가격이 있죠. 이거는 중요도가 낮습니다. 자, 연관제 가격이 아까 수요에도 있었잖아요. 수요에서는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대체제 가격이 올라갈 때 수요가 증가하니까 그때는 오른쪽에 그리지만 보완제 가격이 올라갈 때는 수요가 감소하니까 왼쪽에 그린다 그랬잖아요. 거기에서는 연관제가 중요해요. 관련제. 근데 공급에서는 제가 얘기 좀 안 써드렸죠. 그건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요. 그냥 신경 쓰지 마시라고요. 공급에서 연관제 신경 쓰면은 오히려 헷갈려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상하게요. 경제학에서는 연관제를 공급에서는 거의 얘기 안 하거든요. 경제학에서는. 이상하게 부동산학에서만 해. 부동산학이 경제학의 지식을 빌려온 학문이잖아요. 어째 이상하게 빌려온 데서 경제학에서도 잘 얘기 안 하는 걸 얘기를 해요. 예, 뭐 그 이유를 뭐 대라면 뭐 또 얘기는 하겠지만 중요도가 낮으니까 신경 쓰지 마시라고요. 중요도가 낮아요. 예, 괜히 보면 헷갈린단 말이에요. 나중에 한 번은 말씀드릴 기회가 있어요. 그러니까 빠지지 말고 계속 수업 들어야 돼요. 예, 언제 말할지 몰라요. 예. 예, 중요도가 낮기 때문에 그런 거는 한 번밖에 얘기 안 해요. 예, 그러니까 X해도 관계없어요. 예. 자, 그렇게 하고 자, 동그라미 4번 요거 주의해야 돼요. 공급자들의 미래 예상. 아까 수요자들의 미래 예상 주의하라 그랬죠. 아까 수요자들이 가격 상승 예상할 때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수요가 증가한다 그랬죠. 수요자들이 가격 상승 예상. 그러면 수요가 증가죠. 이게 수요량 변화였어요? 수요 변화였어요? 수요 변화. 새로 오른쪽에 그린다 그랬죠. 공급자들이 가격 상승을 예상하면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 집값이 올라갈 것 같으면요. 공급을 줄이겠죠. 내놨던 것도 걷어들이겠죠. 공급자들이 가격 상승 예상할 때는 공급을 감소시킵니다. 올라가면 팔라고. 그죠? 그러니까 수요자들이 가격 상승 예상할 때는 수요 곡선을 오른쪽에 그리지만 공급자들이 가격 상승 예상할 때는 공급 곡선을 왼쪽에 그린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어려운 거 아니잖아 이거는. 자, 됐고요. 자, 이제 탄력성 개념이 나오는데 나머지는 됐어요. 나머지는 일단 쭉 그냥 지나가셔도 돼요. 그냥 많은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다는 것만 생각하면 되고요. 탄력성을 들어가기 전에 109쪽의 균형 가격의 결정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균형 가격의 결정. 109쪽이죠. 자, 지금까지 뭐 어지간히는 됐나요? 어지간히는. 자, 지금 이제 지금까지 했는 게
한쪽 무대의 수요자들, 저쪽 무대의 공급자들 등장하는 것을 공부했어요. 시장 전체의 수요를 이제 수평합해서 구했고요. 시장 전체의 공급을 수평합해서 다 구한 거예요. 시장이라는 무대의 이제 수요자들과 공급자들이 등장하는 걸 이제 본격적으로 얘기합니다. 자, 이 사람들이 등장해서 수요하고자 하는 사람이 더 많으면 가격이 아까 올라간다 그랬잖아요. 공급하고자 하는 사람이 더 많으면 가격이 내려간다 그랬죠. 자, 근데 수요하고자 하는 사람과 공급하고자 하는 사람의 수량이 똑같으면요, 가격이 올라가지도 않고, 똑같으면 올라가지도 않고 내려가지도 않아요. 똑같기 때문에 누가 더 많거나 적거나 해야 가격이 변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현재 상황의 가격에서 이 말이에요. 지금 현재 상황의 가격에서 수요하고자 하는 사람과 공급하고자 하는 사람이 똑같으면은 그때는 가격의 변화가 없어요. 그 상태를 우리는 균형이라고 그래요. 균형. 균형이라는 것은 움직임이 없는 상태예요. 지금 이 수요 공급에서 균형이란 얘기는 수요량과 공급량이 같은 경우를 균형이라 그래요. 근데 수요하고자 하는 양이 더 많으면은 균형이에요, 이게? 이건 균형 아니에요. 이 균형 아닌 걸 뭐라 그래요? 불균형이라 그래요, 불균형. 자, 이런 불균형은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초과 수요라 그래요. 또 어떤 불균형이 있을 수 있어요? 이런 불균형이 있을 수 있죠. 초과 공급이라 그래요. 이럴 때는 가격이 어떻게 되고요? 올라가고요. 이럴 때는 가격이 이렇게 움직임이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불균형에서는 이런 가격의 움직임이 나타난다고요. 근데 균형에서는 그런 움직임이 없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 상태에서 수요와 공급이 이렇게 한쪽 무대의 수요자들이 등장하고요, 한쪽 무대의 공급자들이 등장합니다. 이 가격에 수요하고자 하는 것을 다 합하니까 이만큼이에요. 시장 수요가. 공급하고자 하는 것은 이만큼이에요. 자, 뭐가 더 많아요? 공급이 더 많죠. 그럼 어떻게 해요? 초과 공급. 가격이 내려가죠. 가격이 변하는 거죠. 가격이 변하는 것은 같은 수요 곡선상에서의 점의 변화나 같은 공급 곡선상에서의 점의 변화예요. 그러면은 요점에서 요점으로 가거나 요점으로 가거나 계속 가격이 하락하면은 수량이 늘어나겠죠. 자, 여기서도 가격이 하락하면은 공급 물량이 줄어들겠죠. 자, 이렇게 점점 변하다가 보면은 어딘가에 이 길이와 이 길이가 같은 어딘가가 있겠죠. 그 상태가 균형이에요. 그러면 더 이상 가격은 안 떨어진다고요. 계속 가격이 떨어지다가 그 상태가 바로 균형인데, 이렇게 나타내면 어디가 같은지를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함께 그리는 거예요. 이렇게 함께 그리면은 차이가 있는 것도 쉽게 알 수 있고, 이 초과 공급이죠. 여기까지 내려오면은 수요량과 공급량이 길이가 같잖아요. 이 상태가 균형이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이 아래 상태에서는요, 이게 수요가 더 많죠. 이 아래 상태는 초과 수요예요. 초과 수요에서는 가격이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수요량, 공급량보다는 수요량이 많으니까 가격이 올라가면서 공급량은 점점 증가하는데 수요량은 점점 감소하잖아요. 격차가 점점 줄어서 요점이 되면은 균형이다 이 말이에요. 됐죠? 자, 이렇게 해서 균형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 교차하는 점에서 결정이 돼요. 예, 그리고 그때는 수요량과 공급량이 똑같은 거죠. 됐나요? 자, 이 결정된 균형. 균형의 결정은 어디서?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 교차하는 점에서. 균형의 결정이라 그래요. 자, 이 결정된 균형은 이동을 할 수 있어요. 균형 이동. 이 점이 이동하는 거예요. 이 점을 균형점이라 하고, 이 점을 균형점. 예, 이 상태의 가격을 균형 가격이라 합니다. 균형 가격. 이 상태의 거래량을 균형 거래량 또는 균형량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 균형이 이동한다는 건 뭐가 이동한다는 거예요?
점이 이동하는, 교차점이 이동하는 거예요. 교차점이 이동하려면 뭐가 이동해야 될까요? 수요 곡선이 이동하거나 공급 곡선이 이동해야 되죠. 자, 이거 나온 거, 이거. 아까 그 재화의 가격 외의 요인이 변한다 그랬죠. 그럼 수요 곡선을 아까 오른쪽에 그리거나 왼쪽 그리고 공급 곡선을 오른쪽에 그리거나 왼쪽에 그리잖아요. 그게 다 뭐예요? 이동이에요, 이동. 수요 곡선이 이동하거나 공급 곡선이 이동하면은 교차점이 바뀌잖아요. 그게 이동이에요. 결국은 이 균형의 이동은, 균형 이동은 뭐를 잘해야 되는가 하면, 이거 아까 이거 맨 왼쪽에 있던 거, 수요 변화 요거예요. 요거. 수요량 변화는 선이 이동하는 게 아니죠. 점의 이동이, 이게 선의 이동이죠. 선의 변화 또는 공급 변화요. 그러니까 얘를 얼마나 잘하느냐가 관건이에요. 얘가 또는 얘, 이거를 헷갈리지 말아야 저기 이동에서도 안 틀려요. 여기서도 안 틀리고 이동에서도 안 틀리는 거예요. 그래서 소득과 관련제 가격 변화, 이게 그만큼 중요하단 말이에요. 이게 헷갈릴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소득하면은 정상제, 열등제 생각해야 되고, 관련제 가격 변화하면은 대체제, 보완제가 생각이 나야 돼요. 그게 가장 중요해요. 자, 그럼 균형이 이동하면은 수요가 증가할 수도 있고, 또 수요가 감소할 수도 있고, 또 공급이 증가할 수도 있고, 공급이 감소할 수도 있죠. 자, 이럴 때 균형 거래량이 어떻게 될까요? 균형 가격이 어떻게 될까요? 이거 대답해줘야 돼요. 수요가 증가할 때, 자, 지난 순환에는 제가 이거 숙제를, 제가 이것만 해드리고 나머지는 숙제를 냈었어요. 수요가 증가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새로운 균형점은 요점이 되는 거예요. 요게 없어지면서 요게 새로운 균형점. 그러면 원래 가격보다는 가격은 올라가, 이게 가격이죠. 원래 균형 거래량보다는 증가하죠. 예, 그걸 대답해 줘야 돼요. 근데 이게 그래프로 나타내서 이렇게, 아까 제가 수업 시작할 때 수요가 증가하면은 가격이 어떻게 될까요? 가격이 올라간다 그랬잖아요. 사려는 사람이 많아지면 가격이 올라간다 그랬잖아요. 가격이 올라가는 것만 말하는 게 아니라 뭐도 늘어난다고요? 거래량도 늘어난다. 이거를 말해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가격이 올라가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죠? 자, 나머지도 이렇게 판단을 해야 돼요. 자, 판단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라고요? 그래프를 부디 그리라고요. 예, 그리고 수요 공급 증가는 이렇게, 공급 감소는 이렇게. 그럼 이 교차점이, 이 교차점이 이게 이렇게 1번이라고 하면, 1번, 2번, 3번, 4번 하면 이게 1번, 여기가 2번, 여기가 3번, 여기가 여기죠. 이게 4번. 이렇게 그 각각의 위치를 보고 거래량이 증가한지 감소한지, 또 가격이 올라갔는지 내려갔는지 요거 대답해 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그래프를 이렇게 그리시라고요. 아셨죠? 근데 그래프를 그리지 않고 할 수도 있어요. 그래프를 그리지 않고 할 수도 있어요. 자, 들어보세요. 지금 여기 시장이라는 무대가 중개사무소라고 생각해요. 중개사무소. 시장이라는 무대, 중개사무소 딱 맞아요. 왜냐하면 중개사무소에는 물건을 사려는 사람도 찾아오고 물건을 팔라는 사람도 찾아오잖아요. 자, 중개사무소에 사려는 사람이 증가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사려는 사람들이 더 많이 찾아온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체결 건수가 어떻게 된다고요? 체결 건수가 늘어난단 말이에요. 체결 건수가 늘어나면서 가격은 올라가는 거예요. 사려는 사람이 많아지면은. 자, 이번에는 팔려는 사람이 많이 오는 거예요. 물건 좀 팔아주세요. 지난달보다 더 많이 늘었어요. 그러면 아무래도 또 체결 건수는 많아진단 말이에요. 평균적으로, 반드시는 아니지만 대체로 그렇다는 게, 이론적으로는 늘어나는 거예요. 이론적으로는 당연히 늘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파는 사람이 많아졌잖아요. 그럼 가격은 하락한단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찾아갈 수 있어요. 이게 거래량 증가하면서 가격은 내려간다 이렇게. 공급이 감소하면은 발길을 빼는 거거든요. 찾아오던 사람들이 발을 빼는 거예요. 그러면은 체결 건수는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수요 감소든 공급 감소든 균형량은 다 감소해요. 그러니까 균형량은 뭐 찾아가면 돼요? 요 단어 찾아가면 돼요. 그죠?
근데 물량이 감소하면은 가격은 올라가거든요. 이쪽은 올라가, 여기는. 물량이, 여기는 수요가 감소하면 물량이 남죠. 사는 사람이 빠져나가면은 물량이 남습니다. 그럼 가격은 떨어지는 거죠. 그런 식으로 찾을 수 있어요. 그래프를 그려서 할 수도 있고, 그래프를 안 그리고 일단 이 단어 보고 찾을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근데 될 수 있으면 그래프를 자꾸 그려보시는 게 좋아요. 다른 경우에는 그래프를 그려야 정확하게 분석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그래프를 그리실 때, 그래프를 안 그려도, 알 수는 있다. 그리고, 이게 지난 순환에 했는 건데, 이번 순환은 조금 더 들어가는 거예요. 얘는 수요가 증가하거나 공급이 감소할 때는, 수요가 증가하거나 수요가 감소할 때는 공급 함수가 그대로 있어요. 공급 곡선이 변함이 없어요. 이때는 수요 곡선이 그대로 있어요. 공급만 왔다 갔다 하지 수요 곡선 그대로 있거든요. 근데 수요가 증가하면서 공급도 증가할 수 있잖아요. 수요가 증가하면서 공급이 감소할 수 있죠. 수요가 감소하면서 공급이 증가할 수 있고요. 수요가 감소하면서 공급도 감소할 수 있죠. 이런 네 가지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경우에 대해서 각각 균형량과 균형가격이 어떻게 되는지 이걸 좀 봐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난이도가 조금 더 높단 말이에요. 자, 근데 이거는 그래프 그리는 게 조금 더 힘들어요. 이거는 그냥 이 그 상황으로 판단하는 게 훨씬 나아요. 자, 둘 다 증가죠. 자, 둘 다 증가면 중개사무소에 사려는 사람과 팔려는 사람이 같이 많아지는 거예요. 지금 현재 평당 1,000만 원에 형성되고 있어요. 평당 1,000만 원에 형성되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10명만 중개사무소에 찾아왔어요. 사려는 사람 10명, 팔려는 사람 10명, 지금 현재 1,000만 원에. 그러면은 중개사무소에서 이렇게 매치시켜주면 되죠. 1,000만 원에 사려는 사람, 팔려는 사람. 자, 근데 현실적으로는 이렇게 똑같은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균형인 경우는 거의 없어요. 현실적으로는. 현실적으로는 균형이라는 말을 거의 안 써요. 매스컴에, 뉴스에. 대신 무슨 말을 쓰는가 하면은, 뭔 말 써요? 대신, 보합이래요, 보합. 어떤 지역에 지금 부동산 시장 상태가 보합이다, 이 소리는 가격이 올라가지도 않고, 내려가지도 않고 그 상태가 거의 유지된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론적으로 이게 수요량과 공급량이 이론적으로는 균형이라고 하는데 현실적으로 이게 똑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게. 예, 그래서 그 이론의 균형에 비슷한 개념이 매스컴에서 보합이라고 하는 거예요, 보합. 그러니까 보합 상태가 유지되고 있었는데 이 말이에요, 중개사무소에. 근데 평당 1,000만 원에 좀 사주세요, 물건 좀 알아봐 주세요 하는 사람이 30명으로 늘었어요. 10명에서 30명으로. 중개사무소 이제 난리 났죠? 호떡집에 불나듯이 이제 막 난리 난 거예요. 굉장히 바쁠 거예요. 자, 물건을 내놓는 사람도 늘어났어요. 그 가격에 물건 좀 팔아주세요. 이런 사람은 10명에서 20명으로 늘었어요. 자, 어떻습니까? 막 이 비좁아 터진 이 중개사무소가 북적북적거리겠죠? 거래량이 어떻게 되겠어요? 증가하는 거는 당연한 거예요. 수요하고자 하는 사람도 늘고 공급하고자 하는 사람도 늘어. 시장이 북적거린다는 얘기는 거래량이 늘어나는 거예요. 근데 누가 더 많이 늘었어요? 그 천만 원에 사려는 사람이 더 많이 늘었잖아요. 지금 방금 뭐라 그랬어요? 제가 사려는 사람은 10명에서 30명으로 늘었고 팔려는 사람은 10명에서 20명으로 늘었다 그랬죠. 사려는 사람이 더 많이 늘었잖아요. 물건이 모자라겠죠. 그럼 가격은 올라간단 말이에요. 근데 자, 이제는 반대로 사려는 사람은 10명에서 20명으로 늘었는데 팔려는 사람은 10명에서 30명으로 늘었어요. 이번에는 누가 더 많이 늘었어요? 팔려는 사람이 더 많이 늘었죠. 이러면 가격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거래량은 둘 다 늘어난다고요. 둘 다 증가하기 때문에 수요하고자 하는 사람과 공급하고자 하는 사람이 다 늘었잖아요. 다 늘면 거래량은 무조건 증가해요. 거래량은 무조건 증가인데 누가 더 많이 증가하느냐에 따라서 가격은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고 변함이 없을 수도 있어요. 똑같이 늘어나는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문제에서 그냥 수요 증가, 공급 증가만 얘기해줬고 누가 더 많이 증가했는지는 말 안 해주면은 그러면
균형 가격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다라고 대답을 해야 돼요. 누가 더 큰지 모르니까. 맞나요? 그럴 때 균형량은 반드시 증가해요. 균형량은 반드시 증가인데 균형 가격이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있는 거예요. 똑같은 논리로 자 수요자들도 발 빼고 공급자들도 발 빼요. 둘 다 발 빼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거래량이. 거래량은 무조건 감소해, 감소. 자, 이럴 때는 누가 발을 더 많이 빼느냐에 따라서 물량이 남을 수도 있고 모자랄 수도 있죠. 뭐는 알 수 없다. 예, 어느 하나를 알 수 있다는 얘기는 다른 하나는 알 수 없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은 얘네들은 어떻게 될까요? 자, 얘네들은 하나를 보면은 증가할 것 같고 하나를 보면은 감소할 것 같죠. 요거 보고 수량 찾아가야 된다 그랬죠. 요거 보고 균형량 찾아가야 돼요. 근데 수요를 보면 균형량이 증가할 것 같고 공급을 보면은 균형량이 감소할 것 같아요. 수요나 공급이 변하지 않고 수요만 증가할 때는 거래량 증가해요. 다른 건 불변이 상태에서는 거래량이 증가하게 돼요. 근데 이럴 경우에는 누가 더 크냐에 따라서 거래량이 증가할 수도 있고 감소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때는 거래량을 알 수가 없어요. 이때는 균형가격은 반드시 알 수 있어요. 수요는 증가하는데 물량이 모자라요. 빠져요. 물량이 줄어들러 수요 가져가는 사람 많은데 가격은 상승. 이때는 뭘 알 수 없어요? 거래량을 알 수 없다고요. 이때는 뭐는 알아요? 이거는 하락하는 거 알 수 있단 말이에요. 수요는 감소하는데 공급 물량이 늘어나니까. 그래서 문제에서 어떤 쪽이 더 큰지 알려주면 알 수 없는 거를 알 수 있어. 이제 알려줬잖아요. 알려주면은 작은 쪽은 지우고 큰 쪽만 보면 돼요. 큰 쪽만. 수요 증가면은 가격이 올라가요 내려가요? 가격이 상승해요. 이걸 이렇게 알려주면은 이걸 지우는 거예요. 공급 증가면 가격이 하락해요. 큰 쪽만 보면 돼요. 큰 쪽만. 알려줄 때는 곧 나중에 더 할 테니까 일단은 여기까지입니다. 아셨죠? 그래서 오늘은 지금 그 균형 가격에 결정해서 지금 어디까지 말씀을 드렸는가 하면은 괄호 110쪽에 가시면은 괄호 1번 2번이 요 얘기고요. 요거 괄호 1번 2번이 괄호 3번 얘기를 한 거예요. 지금 아셨죠? 예, 거기까지 했고요. 예, 다음에 113쪽에 가시면은 괄호 4번 5번 6번 이거는 탄력성을 공부한 후에 해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좀 쉬고 쉬고 하겠습니다. 아셨죠?